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EBS 지식 채널 2라는 곳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겠는데요. 제목이 작은 힘 2부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영상을 보고 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자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숨소리도 같아집니다.
계속해서 엠브로 호흡을 하는 그 환자를 향해서 내 손가락이 같이 호흡을 도와주다 보면 나 자신도 그 호흡과 같이 똑같아진다는 말이죠. 내 호흡도 그 환자의 호흡과 같이 되는 거고, 시각장애인의 배낭끈을 메고 걸어가지만 어느샌가 내 발걸음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과 뒤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낮은 자리는 어떤 곳일까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것은 바로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들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나와 또한 높아짐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우리들은 나보다는 우리, 높아짐보다는 낮아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적인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은 바로 그 낮아짐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고 그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겸손의 구절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는 BC 4세기경에 마케도니아 빌립 2세가 자기의 이름을 따와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자기 이름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빌립보가 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되었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환상을 보고 가장 먼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편지글로 나타낸 책입니다. 그는 1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있고 진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칭찬을 했고요. 2장에서는 그가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비결, 그것은 바로 같은 숨을 쉬고 같은 걸음을 걷고 같이 낮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먼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위로,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나 긍휼이 있거든.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입니다. 격려라는 말은요, 가까이서 부르다란 뜻이에요. 성경에는 권고하다, 훈계하다, 위로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격려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는 그 파라칼레토스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격려할 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이 전신익인데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야 돼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믿음의 날개 전신익 목사야. 그 자체가 격려가 되는 거예요. 격려 안에 가까이 가서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깨울 때도요. 아침에 그 아이의 이름을 꼭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근데 보통 그렇게 안 깨우잖아요.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게 우리 대부분의 일상의 생활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려면 먼저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예요. 위로는요. 격려보다 좀 더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사람에게 힘이 더 나도록 해주는 말이에요. 뭐 이런 거죠. 너 잘하고 있어.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게 위로예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출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 오늘 일이 잘 될 거야. 그게 위로예요.
빌립보 안에는 격려와 위로가 가득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의 교제예요. 신자들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격려와 위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에게 향하게 되면 그게 교제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비와 긍휼이에요. 긍휼은 뭐냐면 애정과 온유함과 동정과 친절을 뜻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누구에게 있어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그를 생각하면서 막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자비는 뭐냐면 긍휼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면 그 형제를 도와줘야겠다. 그에게 힘이 되어줘야겠다. 가서 말하는 거예요. 물질로도 도와주고 중보기도도 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단어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자비나 긍휼이 있거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이 네 가지 요소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 되게 되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분쟁의 조짐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뭔가 분쟁이 있고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같은 생각은 우리 모두가 같은 지성, 같은 감성, 같은 의지를 갖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태에 임신하게 되면 태중의 아이와 모든 것이 같아지죠. 먹는 것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같고 엄마가 불안하면 애도 불안하고 엄마가 배부르면 애도 배부르고 완전히 같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 된 상태, 같은 생각. 그럼 뭘 생각하는 걸까요? 생각하는 대상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이에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죠. 그런 희생이죠. 또 여러분들의 순장님이 순원들을 위해서 막 새벽마다 중보하시잖아요. 그게 같은 사랑이에요. 한 마음으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세 가지를 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마음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호흡을 하게 돼요. 실제로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뜻은 한 호흡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어원에.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 있잖아요. 폐가 자유롭지 못한 환자를 향해서 엠브로를 계속해서 주무르는 그 순간 그 환자와 저는 한 호흡이 돼요. 시각장애인이 올라갈 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끄는 사람은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그 시각장애인과 한 걸음이 돼요.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개성도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른 듀엣 가수가 한 호흡으로 같이 노래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이돌 가수들이요. 무대에 서기 위해서 몇 년을 연습하잖아요.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 한 합숙소에서 그 성공을 향해서 모든 것을 맞추죠. 노래와 랩과 춤을 다 맞추잖아요. 그게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들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으로 호흡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1절, 2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내적인 하나를 강조했다면 3절부터는 외적인 태도와 행동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1, 2절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 되려면, 하나 되어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각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기심은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 일은 나밖에 없어. 내가 해야만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이기심은 뭐예요? 천박한 거예요. 천박한 이기주의. 당을 짓는 거예요, 또. 이 일을 할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다라고 당파를 짓는 거예요. 그게 이기심의 뜻이에요. 성령의 교제랑 약간 다르죠? 성령의 교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허영은 뭐냐면 공허한 생각들을 뜻해요. 잘못된 생각들. 아, 내가 섬기는 이 신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때 이 단어를 썼대요. 허영이란 단어.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내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겸손 대신에 자만심이 나타나고 머릿속에 항상 망상으로 사로잡히게 돼요.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가치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죠. 나는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아주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지게 만든 명작과 같아요. 메스터피스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겸손과 비천을 몸에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그럼 내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좀 헌신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하심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취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라는 말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매사에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저 사람이 무언가 잘하는 점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뜻해요. 당신은 이거를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잘해봐. 이 부분은 나보다 당신이 뛰어나.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줘. 이게 겸손이에요. 제 아들이 뭘 잘하냐면요. 레고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레고의 결과물을 딱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많은 아빠들은 야, 너 제발 좀 그것 좀 그만해. 공부 좀 해. 시간이 아깝지도 않니?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해줬냐면 너는 공간 지각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 어떻게 설계도도 없이 그걸 그렇게 만드니? 너는 아마 나중에 훌륭한 건축가나 산업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럼 우리 애가 픽 웃으면서 그냥 가요. 중2거든요, 지금. 그 아이의 가장 잘하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신중하게 세밀하게 보고 얘기해 주는 것.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또 자기의 일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약간 3절의 말씀에 비해서 4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겸손함을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내가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봤던 영상에서도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호흡과 내가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떤 생리적 현상이 나타나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한 그룹은 대가를 바라는 일을, 이제 대가를 주는 일을 시켰어요. 대학생들 한 100명 정도 모아놓고 50명한테는 알바를 시킨 거고, 50명한테는 아무 대가도 안 주고 그냥 시키게 했어요. 일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50명과 50명을 이제 비교해 봤더니, 뭘 비교했겠어요?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수치를 이제 측정했어요. 50명 대가 없이 일한 사람들, 뭔가를 받고 일한 사람들. 받고 일한 사람들은 수치가 그대로예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일한 사람들은요, 콜레스테롤 수치랑 혈압이요,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엔돌핀이요, 3배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든 이 안에 있는 이 생리 현상들을요,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에 더 좋게 나오게 하는 뭔가 장치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뭘 측정했냐면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이 면역성을 강화시키는 어떤 수치가 있어요. 영어 알파벳은 IgA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타액 속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항체를 뜻한대요. 근데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일한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거 보고 생각해냈어요. 봉사를 하면은 면역성이 막 올라갈 거예요. 면역성이 나쁜 사람들은요, 남을 막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면역성이 증가하는 것을. 이것을 현대과학에서 이 효과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테레사 이펙트라고 지었어요. 테레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의 데모잖아요. 테레사 이펙트. 감기가 안 걸려요. 혈압이 막 안정이 돼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부족을 채워주고 돌아보는 일이 몸에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가 넘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게 내 일 같아요. 주체를 못하는 거죠. 도와주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원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호흡을 맞춰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낮아짐까지 너희들도 낮아져라.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이 낮아짐의 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이미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신성을 뜻하는 거예요. 아담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라면 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체로 존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은요, 대조가 되지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두 번째 아담은 어때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동등되려고 함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종의 자리까지 무한히 낮아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어떻게 낮아졌어요? 그 본문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 본체는 하나님의 신성을 뜻해요. 완전한 신성.
완전한 하나님. 모양은 뭐예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슬피 울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신성을 비우고 인성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그게 낮아짐의 본이에요. 빌립보 교회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면역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가적인 거고요. 우리가 남을 섬겨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8절 말씀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압박을 해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사랑하니, 긍휼하니, 자비하니,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라. 다른 사람 일도 좀 돌아봐라. 그리고 갑자기 신성에서 인성으로 내려온 것처럼 너희들도 내려가라. 그리고 다시 말해서 죽기까지 순종해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죽어라. 겸손의 극치죠? 예수님이 완전하게 순종하세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을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자기 부인,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이에요.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기 부인,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제자들에게 틈만 나면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자기 헌신이죠. 나를 쫓을 것이라. 희생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굉장히 모욕적인 처벌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그 당시에 저주받은 자라고 조롱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박을수록 저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끊으시고 운명하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낫지 않는 불치병을 가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아래에는 가기만 하면 고통이 사라져요. 십자가 아래에 가기만 하면 억울함이 풀어져요. 십자가 앞에만 가면 죽을 병이 고통스럽지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고통당한 자가 없고 예수님만큼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만큼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은 없어요.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세요. 찬송가 415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짐이 무거운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여러분 십자가의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뜨거운 태양 때문에 고통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찬양은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그늘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그늘은 어떤 그늘이에요? 제가 3절 읽을게요.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십자가 그늘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십자가에만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십자가에 가면 주 얼굴이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고.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십자가 밑에 한량없는 영광이 있대요. 십자가를 뒤집으면 부활이죠. 부활은 뭘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뜻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늘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거죠. 그 날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민족들이 열방들이 그 십자가 앞에 생명으로 나아오기를.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해주세요? 9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9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신대. 지극히. 이거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여러분의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높이 올라가게 돼요. 십자가 밑에 가면. 여러분의 억울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것이 십자가 밑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신대요. 하늘과 땅과 땅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날에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심판을 받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권세들이 무릎 꿇게 된대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영광을 돌리는 장소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돼요. 십자가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억울함을,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곳이에요. 이번 구정 연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경우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추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는 가족들도 많잖아요. 근데 믿음이 또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행실이 안 따르고 막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도 당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이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억울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핍박도 핍박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낼 그 시간들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여러분을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한 반전이에요. 죽었는데 낮아졌는데 그가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 왕이 되고 주님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십자가 밑에서 쉼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한 주일 동안 십자가 밑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낮아지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친지들을 만날 때에 또는 우리의 이웃들을 만날 때에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낮아지길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내가 그들의 호흡을 맞춰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